관광체육국 서울관광재단에 대한 2024년도 서울특별시 우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 행정감사 수감을 위해 참석해 주신 김영환 관광체육국장, 길기연 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직원 여러분, 그리고 출석 요구에 응해 주신 증인과 참고인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집행기관 추진 업무 전반에 대해 그 적정성을 면밀하게 살펴보는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비록 한정된 시간이지만 시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은 반드시 바로잡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을 향한 시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집행기관 간부 직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설공단 한국영 이사장에 대해 출석 요청을 하였으나 교통위원회의 긴급 현장 점검 참석을 이유로 불참 양해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증인과 참고인 출석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채택된 증인과 참고인은 총 9명입니다. 그중 강태선 증인 등 총 8명이 출석하였고 허구연 증인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증인 및 참고인의 명단과 출석 현황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그리고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으로 증언을 할 경우 고발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해서 김영환 관광체육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 후에 선서문을 위원장께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기현 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를 비롯한 다른 선서 대상자들과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영환 관광체육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얌신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8일 서울특별시 관광체육국장 김영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되도록 현안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영환 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위원장님, 송경택 부위원장님, 아이수루 부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광체육국장 김영환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평소 저희 관광체육국에 보내주신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관광체육국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해 관광체육국은 매력있고 활력 넘치는 관광스포츠 도시 서울이라는 비전을 갖고
관광 및 체육 분야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제는 서울의 대표적인 행사로 자리매김한 서울 페스타 2024를 시작으로 쉬엄쉬엄 한강 3종 축제, 미식 주간 등 다양한 축제 이벤트를 통해 서울 방문 수요를 창출하였습니다. 한강과 도심의 아름다운 야경을 즐길 수 있는 서울의 대표 야간 관광 서울달과 드론 라이트 쇼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의료, 마이스 분야의 관광산업 육성을 통해 서울 관광산업의 다각화와 고품격 관광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최우수 마이스 도시 선정, 2024 글로벌 인기 도시 등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기도 했습니다. 또한 전방위적인 체육활동 지원을 통해 2024 파리올림픽에서 우수한 성적을 달성할 수 있었고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다가올 2036 올림픽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월드컵 경기장, 장충체육관, 고척돔과 같은 전문 체육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전문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일상 가까이에 있는 생활체육시설 확충과 개선, 하뚜라뚜 서울 유아스포츠단, 7979 러닝크루 등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일상 속에서 일반 시민들의 건강과 활력을 증진하기 위해서도 노력해왔습니다. 존경하는 김경 위원장님 그리고 문학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도 위원님들과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올해 계획한 업무를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 감사에서 주신 위원님들의 고견은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 보고에 앞서 참석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태선 서울시 체육회 회장입니다. 권명희 관광정책과장입니다. 김가영 관광산업과장입니다. 천세은 체육정책과장입니다. 유재우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정순은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이장호 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이어서 기 배포해드린 책자를 토대로 관광체육국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고 하겠습니다. 일반 현황과 정책 비전과 목표는 유인물로 가름하고요. 4페이지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대 분야 15개 과제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상에서부터 고급화 가치 관광산업까지 서울관광 매력 강화 6페이지입니다. 서울을 대표하는 글로벌 페스티벌 운영입니다. 지난 5월 1일부터 5월 6일까지 서울광장, 광화문광장, 노을공원 등 서울 전역에서 서울 페스타 2024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서울을 대표하는 글로벌 봄축제로 브랜드를 확립했고요. 총 한 35만 명이 방문해서 봄철 대표 축제로 위상을 강화했고요. 직접 체험형, 참여형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프로그램을 내실화를 꾀했습니다. 민간 협력을 통한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를 확대했고요. 서울 전역을 축제 분위기로 조성한 바가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서울 라이프스타일 체험관과 활성화입니다. 지난 9월 23일부터 9월 20일까지 서울 뷰티 트래블 위크를 개최한 바가 있고요. 성동구, 서울숲 일대를 지역의 특색 있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일상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여행업과 환경업계와 협업을 해가지고 맞춤형 홍보 마케팅도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서울 미식을 관광자원화하는 차원에서 오늘부터 14일까지 서울 미식 주간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식 백선 시상식과 다양한 서울 미식 체험 프로그램으로 서울이 대표적인 미식 도시로 거듭나는 데 좀 노력하고 있고요. 또 지난 3월에는 국내 최초로 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 개최를 통해서 서울의 위상을 강화한 바가 있습니다. 서울만의 특색을 담은 미식관광 체험도 관광 상품화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K-콘텐츠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가 그 K-팝이라든가 드라마의 현장을 소울스팟 설치를 통해서 개별 관광객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AI 다국어 해설과 소울스팟 현판 포토존을 설치함을 통해 가지고요. 개별 관광객들이 서울의 명소를 자연스럽게 찾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고요. K-콘텐츠 대표 전문기업 강사진과 함께 8개 테마별 한류 체험 코스도 좀 운영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서울의 또 다른 매력, 서울의 야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게르식 가스기구 사업인 서울달을 지난 6월까지 설치하고 8월부터 운영한 바가 있고요. 사업비 48억 정도 들었고요. 지금 현재 11월 3일 현재 한 18,00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의 안전성 인증 획득과 유관부서 합동 점검을 통해서 안전을 꾀하고 있고요. 정식 운영을 통해 가지고 서울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한강 드론 라이트쇼입니다. 지금 상하반기 한 총 9회를 통해 가지고 서울 페스트라든가 시험 한강 삼척 축제 연계해서 많은 분들이 보시고 내년에도 좀 더 많은 기대를 하고 계십니다. 13페이지입니다. 서울의 강점을 살린 고급 방식 관광산업 육성이 되겠고요. 서울이 고품격 프리미엄 관광의 그 데스티네이션으로 좀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럭셔리 관광 발전 방안을 위한 포럼도 개최한 바가 있고요. B2B 마켓인 커넥션스는 럭셔리 서울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프리미엄 관광 콘텐츠 고달을 위한 민관협력 팸투어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또 의료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의료관광의 유치 확대 전략을 수립하고 민간 유관기관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몽골 현지 건강상담회 추진 등 의료관광의 유치를 통한 지원을 꾀하고 있고요. 글로벌 의료관광 수요 선점을 위한 의료관광 국제 트래블마트를 지난 9월 9일, 11일까지 소피텔 앰베서더 호텔에서 개최해서 많은 성과를 거양한 바가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지속가능한 마이스 산업 역량 강화 차원에서 서울시는 세계 최고의 마이스 도시로 선정된 바가 있고 타시도 간 협력을 통한 마이스 경쟁력 강화도 꾀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 행사 유치를 통해 국제 음향 신호처리 학술대회라든가 영상우악기 학술대회 등을 통해 서울 대표 마이스를 육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테마로 3천만 관광시설 열기 위한 서울 관광 기반 강화 분야가 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로 대체 숙박업 등 지원 등 관광 인프라 개선이 되겠습니다. 도시 민박업과 한옥체험 활성화 차원에서 시 대체 숙박 브랜드인 서울스테이 등록 업소를 확대한 바가 있고요. 홍보 마케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수 서울스테이를 선정하여 가지고 브랜드 인지도 제고라든가 선정표를 배포하여 좀 많은 분들이 서울스테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서울 관광시장 다변화 차원에서 아중동 관광객 친화 인프라 발굴과 관광 다변화 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 아중동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인식 개선을 통해서 상인 교육과 현장 점검을 꾀하고 있고요. 아중동 관광객 유치를 위해 관광 콘텐츠와 홍보 마케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 관광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서울에는 관광특구가 7개가 있습니다. 대표 축제와 명소합사 재정 기획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특구 연계한 콘텐츠 개발과 운영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생활 핫플 100선과 곡물길 명소 13선을 통해 가지고요. 그 지역에 편중된 관광 자원을 갖다가 25개 자치구로 좀 배분할 수 있도록 새롭게 좀 발굴 선정하고 있고요. 생활 핫플 곡물길 명소를 온오프라인을 홍보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지방도 성장, 거주민도 편안한 지속 가능한 관광 실현하는 차원에서 지역 상생 관광 거점 안테나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9월부터 6개 시도가 참여해서 홍보 전시 공간을 명동의 메인 호텔에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체험 중심 콘텐츠 운영과 홍보를 통해 국내외 관광객 지역 관광을 유도하고 있고요. 내년엔 좀 더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주거지역 관광명소 주민 피해 개선 차원에서 과잉 피해 주민 피해가 있는 종로구의 북촌을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방문시간 제한이라든가 전세버스 통행 제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분야인 글로벌 스포츠 도시 도시 대회약을 위해서 24페이지입니다. 2036 하계올림픽 준비를 차질없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림픽 유치 전략 개발과 올림픽 유치 사전 절차를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제 스포츠 참여 행사라든가 주요 인사 면담 등을 통해서 저희의 당위성을 좀 홍보하고 있고요. 올림픽 붐업도 조성하고 있습니다. 기본 계획을 좀 수립 중에 있고 다음 주 12일까지 국내 유치도시 그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2024 서울 익스트림 스포츠 페스티벌을 지난 10월 25일, 26일 개최를 통해 가지고요. 브레이킹이라든가 BMX, 스케이트보드 등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페스티벌을 개최해서 많은 분들의 인식을 좀 개선한 바가 있고요. 2024 국제 스포츠 대회도 지원해가지고요. 총 8개 대회 개최를 했습니다. 서울 마라톤이라든가 코리아 오픈 테니스 대회, 서울 스포츠 클라이밍 월드컵을 통해가지고 서울의 국제 스포츠 도시로 알리는 데 좀 큰 계기가 됐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스포츠 역량 강화를 투여한 서울특별시 체육회 지원이 되겠습니다. 선수단 경기력 향상을 통해서 훈련이라든가 국내 대회 참가 등 소비용을 지원한 바가 있고요.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운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 종목이라든가 자치구 체육 활성화를 통해서 시 종목 단체라든가 구체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41팀 302명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요. 서울시 운동경기부 국내 참가를 통해서 국위 선양과 서울시 위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파리올림픽에도 참여해가지고 성과를 거행했고요. 자치구 직장운동경기부 신규 창단도 지원하고 있고 처우 개선과 운동여건 개선을 통해서 연봉이라든가 금양비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시립체육시설의 쾌적한 이용환경 조성을 통해서 저희가 총 16개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을 통한 시설 개보수라든가 유진관리를 만전을 기하고 있고요. 대형 스포츠 및 문화행사를 유치로 서울 스포츠 관광 활성화에 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봄에 MLB 월드투어라든가 10월에 넥슨 아이콘 매치 여러 가지 경기를 통해서 서울의 그 스포츠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고요. 또 시립체육시설의 편의 관람시설을 개선하고 취약계층이라든가 지역주민에 대한 프로그램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분야, 마지막 분야인데요. 신나는 스포츠 도시 서울 조성을 위해서 생활체육대회 개최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 한강 여름스포츠 시험생 한강 3종 주최를 개최해서 1만 명 정도 참여했고요. 그 방문하신 분은 한 60만 명 이상이 돼가지고요. 누구나 쉽게 배우고 즐길 수 있는 체험형 스포츠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지난 5월에는 서울시민체육대축전을 통해가지고요. 1만 명 정도 참여했고요. 25개 자치구가 참여해서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맞춤형 종목 24개를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민간의 다양한 대회 지원과 민간단체 생활체육대회를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총 135개 생활체육 민간단체를 선정하여 다양한 스포츠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의 봄과 가을을 달리는 마라톤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총 저희가 13개 정도의 후원과 직접 개최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마라톤이라든가 서울 달리기 대회를 차질 없이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확대 차원에서 유아 청소년 프로그램을 통해서 핫뚜핫뚜 유아 스포츠단을 확대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18개구 288개소 어린이집 유아 스포츠장 한 9,000개가 운영했고요. 그다음에 청장년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7979 러닝 크루를 작년 2개소 4크루에서 24년에는 3개소 6크루로 확대해서 현재까지 9월 말까지 한 4,000명 정도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어르신 프로그램도 운영해서 어르신 생활체육제라든가 교실도 하고요. 생활체육 지도자, 어르신 현장 지도 활동도 꽤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약자와 동행하는 스포츠 프로그램을 통해서 파크골프라든가 스케이팅 교실, 스키 캠프 등 가족 스포츠 강속 프로그램이라든가 한강 수상 스포츠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공공생활체육시설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습니다. 지역생활 중심의 거점 체육시설 지속 확충 차원에서 강동 서대문 강부 12지원을 했고요. 도봉 다목적 체육센터는 준공한 바가 있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학교 체육시설 개방으로 생활체육 수요를 좀 증대해 부응하고 있습니다. 24년 3반기에 46개소를 지금 선정해서 지원을 완료한 바가 있고요. 10월에는 또 추가로 4개소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이 실내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을 토해가지고요. 4개 자치구에 다양한 실외 체육시설 조성을 지원한 바가 있고요. 또 시자치구 가용 부지를 통해서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 공공시설 체육 현대화 사업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체육 육성 및 지원을 통해 가지고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를 통해서 지난 2월에 전국 장애인 동계체전은 종합 1위를 달성한 바가 있고요. 또 44회 전국 장애인 체전도 참가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장애 유형별로 프로그램 유형으로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또 장애인 실업팀 창단을 좀 활성화해 가지고 26년까지 500명을 좀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고요. 가맹단체라든가 경기인 지원도 하고 있고요. 각종 대회 개최라든가 얼림체육대회도 개최를 좀 하고 있고요. 전국 얼림생활체육대축전을 지난 6월에 한 1,200명이 참여해서 성황리에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국제대회 개최라든가 스포츠교류를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체육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영환 관광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길기현 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 나오셔서 간부 소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관광재단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장님, 송경택 부위원장님, 아이수르 부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 길기현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한 해 동안 재단이 추진한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 재단은 3377 서울관광미래비전과 연계하여 고품격 매력관광도시 서울을 목표로 다양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계시장은 코로나 이후 관광 생태계를 복구하고 새로운 관광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무한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도 이러한 세계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다양한 관광 명소를 발굴하고 홍보하며 관광객 유치 증대를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선 괴류시가스기구 서울달 운영을 통해 한강 중심의 야간관광 랜드마크를 조성하여 서울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매력적인 관광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3일자부터 정식 운영을 시작하여 10월 말까지 누적 탑승객 15,000명을 돌파하였고 1차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 약 96%가 만족하는 등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 덕분에 관악산역에 서울 도심 등산관광센터 3호점을 개관하여 11월 1일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BTS 멤버 진을 모델로 한 서울관광 대표 홍보 영상은 누적 조회수 5억 4천만 회를 돌파하였고 비지서울 유튜브 채널은 구독자 60만 명을 넘어섰으며 도심 속 피서지 서울 서머비치 방문객 수는 89만 명을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서울 컬처라운지 설치를 통한 내외국인 대상 한류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3377 미래비전 달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향후 재단 업무를 추진하는 데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재단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탁정삼 기획경영본부장입니다. 김만기 국제관광마이스본부장입니다. 함경중 관광산업본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 보고 책자를 토대로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부터 8쪽까지의 일반 현황, 9쪽 비전 및 추진 방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주요 업무 추진 보고입니다. 대행 보조금 사업을 제외하고 총 4가지 전략 방향으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 첫 번째 전략 방향인 글로벌 관광도시 브랜드 강화입니다. 서울 관광 브랜드 홍보와 미래 관광 시장 발굴을 육성 2개 과제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12쪽 서울 관광 브랜드 홍보입니다. 서울 관광 해외 광고 제작 사업은 3천만 외래 관광객 유치를 위한 서울 관광 통합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전략으로 서울 마이 소울과 더불어 24년 서울 새긴 스카이코라를 활용하여 휠 소울 굿이라는 캠페인을 슬로건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서울 스타일 관광 콘텐츠 활용 대표 홍보 영상은 글로벌 인지도 높은 BTS 진을 모델로 활용하여 서울 마이 소울 엠블럼별 테마 영상, 세로형 쇼츠, 가상 옥외 광고 등 다양한 형태로 제작 및 송출하고 있습니다. 13쪽 글로벌 축제 및 이벤트 연계 마케팅입니다. 신규 관광 수요 선점을 위해 해외 현지 밀착 서울 관광 홍보 프로모션을 추진하였습니다. 지난 5월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에 시장님을 모시고 현지 밀착 프로모션을 추진한 데 이어서 11월 9일부터 10일까지 대만 타이베이에서 홍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내 축제 및 한류 이벤트 연계 마케팅을 위해 K-콘 LA와 더불어 한류스타 TXT 콘서트 및 일본 나가노현 한국문화의날 연계 홍보부스 운영 등으로 서울관광 홍보 마케팅을 강화하였습니다. 13쪽 하단 서울관광 해외 홍보입니다. 서울관광 대표 홍보 영상 11편 업로드 후 누적 조회수 5억 4천만 회를 돌파했으며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서울의 매력을 널리 알렸습니다. 그 밖에 주요 인플루언서 활용 마케팅을 위해 6개국 총 11명의 인플루언서를 서울로 초청하여 바이럴 콘텐츠를 제작하여 업로드하였으며 글로벌 온라인 여행사 시트립과의 연계를 통한 서울 관광 상품 라이브 커머스를 추진하여 13,912건의 상품 판매 및 25억 원의 매출 실적을 기록하였습니다. 14쪽 서울 관광 설명회쯤인 해외 관광 박람회 참가입니다. 방한단체 관광 비중이 높은 동남아 타겟 시장 대상 3회 서울관광설명회를 개최하였고 도쿄, 타이베이, 상해에서 개최되는 관광박람회 서울홍보관을 운영하는 등 연간 6회 서울 단독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4쪽 하단 해외 수행여행단 유치 및 유학생 관광 활성화 사업입니다.
8개국 23개 단체에 총 1,571명의 신청 접수가 완료되어 차량 임차비 또는 문화체험비를 지원하였습니다. 11월 중에는 해외 교육 여행 송출 전문 5개국 해외행사 대상 국내 팸투어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15쪽 미래관광시장 발굴 육성입니다. 비지서울 TV 유튜브 운영 활성화입니다. 3377 미래비전 연계 서울관광 브랜디드 콘텐츠 제작 및 확산을 통해 10월 15일 기준으로 구독자 62만 5천 명을 달성하였으며 지난 9월에는 글로벌 광고 대상 뮤즈 크리에이티브 어워드 플래티넘을 공공기관 최초로 수상한 바 있습니다. 16쪽 비지서울 SNS 운영 활성화입니다. 재단에서는 글로벌 잠재 관광객 유치를 위한 디지털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비지서울 SNS는 총 4개여권 12개 채널을 운영 중이며 10월 15일 기준으로 팔로워 259만 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을 겨냥하여 지난 10월 중국 국경절 연휴에는 중국 관광객 환대를 소대로 초단편 웹드라마 3편을 제작, 송출하였고 총 806만 뷰를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국내 거주 외국인 SNS 홍보단 글로벌 서울메이트 확대 선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총 50개국 150명을 선발하여 서울 대표 축제, 등산, 한류, 미식 등 체험형 콘텐츠를 1,118건 게재하였고 1,423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하였습니다. 17쪽 서울관광 온라인 서비스 운영입니다. 최신 스마트 기술 접목을 통한 서울관광 편리성 개선을 위해 비지서울 웹 7개여권, 앱 5개여권을 연간 운영하고 있으며 웹사이트 방문 수는 559만회, 앱 신규 다운로드 수는 37,828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관광 통합 시스템의 클라우드 전환 추진으로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17쪽 하단에서 18쪽 관광 마이스 통계 분석 사업입니다. 2023년 서울국제회의 개최 순위는 이카 기준 세계 10위, UIA 기준으로는 세계 4위를 기록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도 국제회의 개최 순위 파악을 위해 이카, UIA 등 국제기구에 제출하기 위한 데이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18쪽 관광도시 조성 및 신규 사업 타당성 분석입니다. 3377 서울관광 미래비전 이행 및 신규 사업 발굴을 위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에는 서울 의료관광 만족도를 조사를 완료했으며 11월과 12월에는 각각 무슬림 관광 활성화 방안과 K-아트 활용 예술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24쪽 이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외 마이스 전문 매체 활용 서울 홍보 추진으로 트레지 어워드, 스텔라 어워드 등 마이스 부분 각종 상을 수상하였으며 서울 대표 브랜드물 제작 홍보를 위해 신규 브랜드 슬로건 서울 유어 컴플리트 마이스 시티 개발 홍보 영상 제작 등 블레저 목적지 서울 홍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25쪽 지속가능한 마이스 환경 조성입니다. 마이스 인적 자원 개발 및 육성 사업에서는 올해 서울 마이스 서포터즈 150명을 선발 및 홍보단 취업 준비단을 운영하였습니다. 업계 채용 매칭, 멘토링 등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총 22명이 취업에 성공하였습니다. 28쪽 모두를 위한 관광 환경 조성입니다. 유니버설 관광 환경 조성 사업을 통해 관광약자 여행활동 지원을 위한 서울 다노림 차량 및 여행용 보조기기 대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9월 말 기준 차량 이용 실적은 470건, 3,608명이며 보조기기 대여 실적은 총 202건입니다. 29쪽 주요 거점별 종합관광정보센터 운영입니다. 총 24개소의 관광정보센터 및 안내소를 운영 중이며 9월 말 기준 약 195만 건의 안내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해 관광플라자와 명동 관광정보센터 2개소를 서울 굿즈 판매 거점으로 조성하였으며 기타 센터 및 안내소를 통해서도 서울 굿즈 홍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30쪽 서울관광대표지도 안내서입니다. 서울관광대표지도 안내서를 10개 언어권으로 제작하여 10월 15일 기준 62만 부가 온 오프라인을 통해 배포 중에 있습니다. 31쪽 서울대표 관광콘텐츠 육성입니다. 2024 서울 빛초롱 축제는 올해 12월 13일부터 내년 1월 12일까지 31일간 청계천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빛초롱 축제 주제는 서울 빛을 놀이하다로 다양한 기업 및 전문 작가와 협업을 통해 축제 주제에 부합하는 빛 조형물을 전시하고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32쪽입니다.
2024 광화문 광장 마켓은 산타마을 테마의 크리스마켓 빌리지 및 판매 부스를 연출하고 대형 트리 및 포토존 조성, 체험 이벤트 운영 등으로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광화문 마켓 참여 소상공인 공모를 통해 총 141팀이 참여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33쪽 서울 야간 관광 활성화입니다. 지난 7월 26일부터 8월 11일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서울 썸머 비치를 개최하였습니다. 수영장, 워터슬라이드 등 광화 워터파크를 설치하고 썸머 피서존을 조성하여 전체 기간 동안 총 89만 명이 방문하였습니다. 33쪽 하단 서울 도심 등산 관광 활성화입니다. 등산관광센터 1호점 북한산 및 2호점 북악산의 누적 이용객은 18,291명이며 지난 11월 1일자로 3호점인 관악산 등산관광센터를 개관하고 시범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밖에 등산관광 체험 프로그램 확대 추진, 등산관광 인스타그램 콘텐츠 업로드 등 온라인 홍보 마케팅 진행으로 등산관광 편의를 강화하였습니다. 36쪽 업계 지원 및 상생 협력 강화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 관광 프라자 운영입니다. 상생 협업 거버넌스 강화를 위해 관광 협단체 및 관광 스타트업 23개사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10월 15일 기준 플라자 대관 실적은 413건, 투어 실적은 18건이며 영상 제작 실습 교육 및 멤버십 대도 등 대시민 콘텐츠 서비스 운영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37쪽 관광 플라자 내 스타트업 입주 공간 운영 및 관광 스타트업 육성입니다. 입주 스타트업 대상 사무공간 제공, 사업 설명회 및 네트워킹 이벤트 등을 개최하여 상반기 만족도 4.75점을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기업별 특화 멘토링, 컨설팅 등 맞춤형 육성 프로그램 운영으로 투자 유치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37쪽 하단 서울 국제 트래블마트 SITM 개최입니다. 지난 6월 용산 드래곤시티에서 3일간 개최된 서울 국제 트래블마트에는 해외 바이어, 국내 셀러 등 총 519개사가 참가하였습니다. 비즈니스 상담은 총 3,848건으로 전년 대비 127% 성장 수준을 기록하였습니다. 39점 관광객 맞춤형 편의 서비스 제공입니다. 서울관광기념품 홍보 마케팅 및 서울 브랜드 가치 확산을 위해 금년에 서울 도시 브랜드와 대표 상징물을 활용한 굿즈 총 50점, 159개 품목을 제작하였으며 타 기관 제작품을 포함한 280여 개 품목을 판매하여 6월 정식 개장 이후 누적 매출 기록 2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지난 6월 재단 11층에 조성한 서울 한류문화체험센터 운영을 통해 총 265회의 한류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누적 방문객 수는 5,01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41쪽 디스커버 서울패스 활성화 지원입니다. 9월 말 기준 총 65,575장의 패스를 판매하였고 20만 건 이상 제휴시설 이용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42쪽부터 53쪽까지는 서울시 대행 및 보조금 사업으로 앞서 관광체육국 업무보고를 통해 설명드린 내용과 중복 대응에 따라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길기현 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할 겁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김영재 위원입니다. 그 서울시 태권도협회에 제가 그 3년간 예산 집행 내역을 제출 요구를 한 게 있는데 아직 안 왔거든요. 그래서 3년간 그 집행 내역과 증빙 자료를 같이 좀 제출해 주실 것을 신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규남 위원님 요구해 주십시오. 네. 송파구 일성구 출신 김규남 의원입니다. 2022, 23, 24년 서울 미식주간 관련 용역 착수 월간 완료 보고서 일체 하고요. 미식 서울 미식주간 심사위원 미식 큐레이터 명단 및 심사 세부 내역 큐레이터별 선정 순위가 들어간 내역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관광체육국이고요. 그 서울관광재단에 최근 3년간 노동조합 단체 협약서 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야구 소프트볼 협회 관련해서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야구 소프트볼 협회 대의원 명단하고 대의원 선정 기준이고요. 두 번째는 최근 3년간 구의야구장에서 득한 관람권 수익과
수익에 따른 관람권 사용료 납부 내역. 세 번째는 최근 5년간 야구 소프트볼 협회 퇴직자 현황 및 퇴직금 지급 현황. 그리고 네 번째 서울 야구 소프트볼 협회 현 상금 부회장이 전무 이사로 근무한 기간. 그리고 다섯 번째 야구 소프트볼 협회 규약. 마지막으로 서울 야구 소프트볼 협회 상근 직원의 4대 보험 지급 여부. 기간은 2020년 11월, 12월, 2021년 1월, 2월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자,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자,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성실히 준비하여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득이하게 자료 제출이 좀 늦어질 경우에는 해당 위원님께 충분히 사전에 꼭 설명을 해 주시고요. 가급적으로 그 자료를 보고 심사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속히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1문 1답 방식으로 주 질의 10분 두 번 그리고 보충 질의 5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오늘 어려운 시간을 내어서 출석해 주신 증인과 참고인들이 계신 만큼 가능하다면 증인 관련 질의를 우선적으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증인 신문에 앞서 이자형, 안성재 증인과 이동섭 참고인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간담회 논의 시 사전 양해해 주셔서 오전 감사 후에 이석해 주셔도 좋습니다. 자, 그럼 사장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먼저 김형재 위원님으로부터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강남구 제2선거구 출신 김형재 의원입니다. 이동섭 국기원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동섭 원장님 발언대로 좀 모셔도 되겠습니까? 이동섭 증인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네. 예,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네, 반갑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저희 그 의회에 출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시회 출석은 이번이 처음이신가요? 아, 네, 처음입니다. 아, 예, 예. 일찍부터 출석해서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그 국기원장님, 그 네. 이제 국기원이 대한민국 국기 태권도의 그 성재는 국기원이 지금 건립된 지가 지금 한 50여 년이 넘었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시설 노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드러나다 보니 몇 년 전부터 국기원을 뭐 이전을 하느냐 또는 제2 국기원을 또 뭐 건립을 하느냐 또는 저걸 리모델링을 하느냐 등등 여러 가지 저 검토 방안 또 추측들이 네. 많지 않습니까? 특히 저 원장님께서는 2022년 5월 달에 네. 또 오세훈 서울시장님과 국기원 이전에 관한 그 MOU까지 이제 체결을 하시고 네. 이전을 또 추진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동안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국기원 이전에 관한 여러 가지 그 환경과 사정이 좀 많이 변화된 걸로 네. 본 의원은 저 듣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이 국기원 이전권이나 제2국기원 건립에 대한 우리 원장님의 지금 현재 입장을 좀 듣고 싶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께 이렇게 출석해 주시고 요구를 해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우리 국민들이 다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국기는 태극기와 태권도입니다. 법률로 되어 있습니다. 국기가 두 개입니다. 세계사적으로 보더라도 국기를 두 개로 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고 그게 하나 태극기와 태권도가 대한민국 국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 213개 국가협회에서 국기원 저 명의로 단증을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태권도 인구가 2억 명이나 되고 어제부터 언론에 떨어졌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대통령들이 다 명예 태권도 구단을 받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국기원의 위상입니다. 그게 올림픽 정의 종목이고요. 근데 지금 국기원이 한 50년 됐는데 지금 국기원이 비가 새고 있어요. 그리고 온냉방이 안 돼가지고 얼마 전에 요르단 왕자가 심사보러 왔다가 그냥 보따리 쌓고 갔어요. 이런 창피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기를 지정해놓고 이렇게 정부에서 무관심하는 이런
상당한 문제가 있는데 우리 김영주 의원님께서 정말 적절하게 지적해서 감사 말씀드리고 그 오세훈 시장하고 2년 전에 국기원을 이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당시 지금 50년 전에 국기원은 국기원 인구가 1000만 명 시대 국기원이고요. 지금 세계 인구가 213개 2억 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식으로 갖추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국기원이 우리 시군구의 체육관부터 못합니다. 세계에서 그렇게 지금 국왕들이나 대통령들, 외무부 장관, 대사들이 계속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게 너무나 창피한 그런 입장인데 우리 김영재 의원님께서 좋은 그런 의견을 주셔서 감사 말씀드리고 우선은 저는 이제 국기원을 좀 짓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세훈 시장과 함께 서로 협의했고 짓기로 합의하고 도봉구로 이전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근데 정부에서 예산 사정이 넉넉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기원 자체로 우리가 회의를 해서 이전이 안 된다면 지금 현재 있는 국기원에서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지금 리모델링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그거는 네. 그러면 언제적에 협의된 사항인가요? 아니 근데 이번에 이제 우리가 그렇게 결론을 지금 냈습니다. 그래서 국기원이 그 현지가 그게 원래 이제 우리 국기원 우리 거였는데 그 우리가 지금 우리 선배들 잘못해서 기부 체납을 했어요. 그래서 국기원의 건물은 서울시 거고 땅은 강남북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참 애매하게 되어 있는데 어차피 국경 우리 거였는데 우리가 기부 체납을 했잖아요. 참 아쉬운 면도 없잖아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예. 그 리모델링으로 지금 이제 방향을 전환하겠다 하는 것은 우리 국기원 측의 이제 공식 입장입니까? 그런 제가 원장이니까 제 입장으로 봐야 되겠죠. 공식 입장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네, 네. 그러면 이전에 2년 전에 서울시와 MOU 체결한 부분이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후속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그건 이제 제가 오늘 이후에 서울시장을 만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다시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럼 추상컨대 이 리모델링 작업을 네. 이제 하려면 이제 서울시와도 협의를 해야 되고 또 뭐 정부와도 협의를 해야 되겠죠. 네네. 그런 절차를 앞으로 그럼 계속 이제 네, 제가 할 예정입니다.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시고요. 네. 리모델링 하는 데는 뭐 기간이라든지 물론 이제 뭐 리모델링 한다는 게 우리 국기원의 공식 입장이긴 하지만 아직 뭐 서울시나 정부 입장은 뭐 저희들이 아직 확인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네. 그러나 뭐 국기원에서 내부적으로 그럼 이게 이제 원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 뭐 국회 내부에서 어떤 자체 뭐 최고 어떤 결정 기구나 의결 뭐 그런 걸 거쳐야 됩니까? 그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요. 네. 뭐 제가 기관장이니까 그대로 갈 것 같습니다. 이사회는 언제쯤 할 예정이세요? 좀 빠른 시일 내에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사회를 하셔서 결정이 되면 또 저희들과 소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네. 그 만약에 이제 그걸 리모델링으로 진행을 하신다면 뭐 네. 기간이라든지 소요 예산은 얼마나 지금 추정하고 계십니까? 이게 보면은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대한민국의 국기가 태권도이기 때문에 예, 국기 재정법에 이게 예산 지원 것도 나와 있고 그렇습니다. 서울시 조례도 돼 있고 우리 김영재 의원님이 발의해서 조례도 만들었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예산은 정부 예산과 서울시 예산과 강남구청 예산과 이게 매칭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3단계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걸 제대로 리모델링을 하려면 한 200억 이상 들어가죠. 200억.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죠. 그럼 200억 200억 원 정도면 제2국경 건립 예산이 제가 보고 지난번에 어디서 들으니까 한 1,400억 정도 되던데 네. 그것보다는 많이 절감은 된다고 보여지네요. 네, 네. 그럼 이런 리모델링 예산을 지금 우리 원장님께서는 뭐 네. 서울시나 정부 쪽에 전부 지원을 받을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우리 국기원 측에서 일부 부담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러게 잘 알다시피 이제 이게 국기원인 세계를 관리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을 것 같지만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그 정부나 서울시나 강남구청이 좀 이렇게 매칭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약간 부담할 건 있는데 그렇게 예산이 많지 않습니다. 네. 네네. 그 기간은 얼마 정도로 지금 추정하고 계세요? 좀 바로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시작하면 네. 총 이 전체 전면 개보수하는 기간이
그래도 한 뭐 1년 안에 끝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걸 여쭤보는 이유가요. 예. 뭐 아까 이제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이제 그 서울시 태권도 지원 조례를 개정해서 법률에 정한 네. 태권도 시설에 대한 서울시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제가 마련해 드렸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법률에 정한 태권도 시설이라는 것은 국기원 하나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그 근거를 마련한 다음에 이제 아까 원장님께서 뭐 국기원이 지금 빗물이 새고 또 보온 냉방이 안 된다는 그런 이제 좀 말씀하셨는데 본의원도 이제 그 국기원이 지역구다 보니 진작에 네. 현장 점검을 여러 차례 나가서 여름 장마철에 이제 빗물이 주룩주룩 새고 큰 이제 고무 대야를 뭐 7~8개나 받쳐놓은 현장을 목격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에 제가 한 1년 전에 긴급하다 그래서 그 소요 예산을 제가 책정해서 지원을 해드렸는데 네. 그게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보수 공사를 하지 않고 있어요. 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하여튼 그 예산이 좀 부족합니다. 아니 제 이야기는 네. 부족하더라도 네. 지원된 그 금액 내가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네. 그 금액 범위 내에서라도 먼저 긴급 보수를 하셔야 되는데 네. 제가 봐서는 그런 집행 과정이 너무 더디다고 제가 판단이 들거든요. 그거는 이게 왜냐하면 원래 서울시장과 함께 그 도봉에다가 우리가 재건 그 이전 계획을 세워서 그게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 정리가 된 상황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이 좀 늦었죠. 아니죠. 그때 위원장님 5분만 추가 얘기 좀 더 드리겠습니다. 아, 아니 순서가 있어서 시간 지켜서 네, 마무리하셔야 됩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네. 이미 지원해 드린 거는 그 금액 내에서 얼른 집행을 하고 예.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또 얘기를 드리는 거는 이런 게 반복이 되면 추후 리모델링을 사업을 할 때도 사업이 지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네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추후 이제 이런 게 만약에 확정이 되어 진행이 되면요. 네네. 우리 저 국기원 측에서는 보다 더 신속하게 이런 네네. 걸 진행할 수 있도록 좀 그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네, 공원 녹지과 개보수 관련 업무 담당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바로 최정책과로 좀 이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빨리 진행이 되는데 그 우선 서울시에서 지금 진행이 안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체육정책과로 좀 이관했으면 좋겠습니다. 업무 자체를. 그 부분은 뭐 저희가 내부적으로 논의 중에 있는 네네, 상황이고요. 네. 예, 오늘 저 나오셔서 네.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네네. 여러 가지 저 발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네. 원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 김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영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네, 김혜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울시 체육회장님, 예. 네,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네, 대한체육회를 비롯해서 각급 체육회 그리고 가맹 경기단체는 대한체육회 규정에 따라서 스포츠 공정위원회 설치 운영하고 있죠. 스포츠 공정위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회장님? 예, 스포츠 공정위원회는 전체적으로 우리 스포츠 운영하는데 상도 주고 잘못한 거를 벌도 주고 네. 뭐 이런 행위를 합니다. 그렇죠. 체육회 규정 재 개정이라든지 그렇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각종 포상이나 징계에 관련된 사항 등을 예. 다루고 있는데 예. 제가 최근 5년간 서울시 체육회 스포츠 공정위원회 개최 현황을 좀 살펴보니까 2020년부터 현재까지 예. 그 각종 비위나 비리 예. 등을 이유로 지도자나 선수 등 총 16명의 인원이 징계 등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예. 문제가 되는 점은 이 해당 처분 사유의 대부분이 하급자에 대한 상급자의 갑질, 폭행과 같은 소위 권력형 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제 범죄의 내용을 좀 이렇게 좀 살펴보니까 성희롱이나 성추행, 예. 그리고 후배에 대한 폭력, 폭행, 그리고 훈련 중에 언어 폭력, 학부모에게 개인 레슨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다든지 지도자의 폭력, 그러니까 누가 봐도 모두 질이 나쁜 권력형 범죄들입니다. 우리 회장님께서는 이처럼 서울시 체육회에서
갑질이나 폭행 범죄들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좀 해보십시오. 왜 이렇게 이런 권력형 범죄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까? 서울시 체육회 과관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회장을 맡은 이후에는 네. 뭐 권력형 직원이나 선수 지도자에 대해서 이루어진 것이 제가 기억하는 건 없는데요. 아,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20년부터 지금까지 16명 예. 권력형 범죄 예. 이런 그 내용들이 확인이 되었고 예. 지금 그동안 서울시를 포함한 우리나라 체육계 예. 수십 년간 폭행, 갑질, 뇌물, 승부 조작 그리고 선발 비리 예. 숱한 사건과 진통을 겪어왔습니다. 예.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일부 선수들이 상처를 예. 입을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체육회의 비리를 폭로하고 있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으면서 체육회의 병폐를 드러내기도 했는데 예.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 그런데 그러한 그 부분들이 그 잔재들이 예. 여전히 지금 남아 있는 것 같아서 예. 보훈 의원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마음이 좋지가 않은데 예. 요즘 현재 MZ 세대를 불리우는 그 선수들, 예. 그 직원들 그 어느 세대보다도 공감, 이 지금 공정이나 평등에 관련된 예. 감수성이 굉장히 예민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통용되는 방식을 체육회 그쪽에서 고수를 한다면 예. 이러한 권력형 범죄는 계속해서 발생될 수밖에 없다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시간 관계상 예. 체육회가 제출한 스포츠 공정위원회 징계 의결서 예. 한 사례를 좀 예. 들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예. 문제가 있어 보이는 대목인데 예. 2022년 3월 달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후배에 대한 폭력 폭행 사건 그 관련된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예. 가해자가 학생 선수인데 예. 같은 부 후배에게 폭행 그리고 성희롱 예. 아주 지속적으로 괴롭힌 사실이 혐의로 인정이 되어갖고 예. 학교에서는 유기정학 13일 처분 그리고 법원에서는 약식명령으로 벌금 400만 원 예. 형하고 그리고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의 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 체육회 스포츠 공정위원회에서 판결할 지금 그 최종 의결된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그간의 우수한 실적, 그간의 예. 우수한 실적 예. 등을 이유로 해서 자격정지 1년 6개월로 최종 의결을 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회장님? 예. 그 사건은 네. 제가 회장하기 전에 사건이라서요. 아, 그러시군요. 제가 실무 책임자 사무처장님으로부터 네. 보고는 받으셨습니까? 예, 예,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 어떻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지금 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 예. 그 설명 관련된 건 뭐 대략적으로 다 파악이 됐기 때문에 예. 설명은 중요하지 않고요. 예. 그 징계 의결서를 보면 예. 해당 가해자가 선수로서의 역량이 예. 역량이 탁월했기 때문에 예. 본래 받았어야 할 징계 수위보다 경감되었다라고 예.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보아도. 예. 그러면 회장님께서는 선수의 역량이 탁월하고 예. 뛰어나다면 예. 예를 들어서 폭행이나 성희롱 예. 이런 죄질이 나쁜 예. 범죄를 일삼는 그런 예. 가해자들에게 그 지금 징계 수위 낮추는 게 예. 맞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징계 수위를 내리는 건 맞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연결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선수의 능력, 기량 이것도 예. 중요합니다만 예. 이 부분이 지금 이런 어떤 가해에 관련된 폭력, 성희롱 이런 가해 관련된 예. 어떤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이 부분은 연결이 되어져야 되지 않는 연결되어져야 되는 것이 맞지 예. 않다고 봅니다. 예. 이러한 결정들은 그 선수로서의 역량, 실력만 우수하면 그냥 어떠한 범죄를 저지른다 하더라도 감형, 예, 예. 징계 수위가 조절될 수 있다, 낮게 예, 예.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런 시그널을 준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징계 수위 적정성, 해당 가해자가 저지른 범죄의 경중만을 보고 판단해야 됨이 마땅하다. 예. 이렇게 본 의원을 생각하고 해당 가해자가 선수로 우수했는지 아닌지 여부는 징계 판단이 전혀 개입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봅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일들이 그럼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필요한 것인가? 네. 서울체육회에 만연되어 있는 이런 갑질이나 폭력, 폭행, 성폭행, 성희롱 이런 관련된 범죄 재발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본 의원은 현재 스포츠 공정위가 제대로 순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예. 현행 그 스포츠 공정위 체육단체 산하 예. 기관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산하 기관에 두는 것이 아니라 독립기구로 예. 독립기구로 분리를 하고 예. 그리고 해당 분야에 대한 어떤 감찰 기능까지 예. 갖추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예. 우리 회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만 공정위원회가 뭐 서울시 산하에 되어 있지만 우리가 두고 싶어서 둔 게 아니고 대한체육회 규정에 의해서 우리는 하달돼서 거기에 따라서 공정위원회에 두는 거지 우리 산하에 꼭 둬야 된다는 그러면 대한체육회 규정, 예, 예. 규정에 의해서 됐다라고 하면 예. 그 부분도 어떻게 그러면 바꾸려면 어떤 예. 그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인지 예. 본 의원이 또 협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말씀을 예. 해주시고 예. 그대로 이 스포츠 공정위가 체육단체의 그 산하기관으로 그대로 이렇게 유지가 된다면 이쯤 계속 손방망이 처벌, 제식구 감싸기 이런 예. 부분 때문에 이거 지금 피해자에게 2차 피해 주는 결과를 낳게 되는 거고 지속적으로 이런 권력형 예. 범죄가 마무리되지 않다라는 점을 분명히 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점을 좀 유념하셔서 스포츠 공정위 독립기구 예. 분류에 대해서 논의를 좀 하시고 예. 그에 따른 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잘 검토해서 어떤 게 문제고 어떤 게 뭐 해결할 수 있는 건지 안 되는 거는 의원님하고 의논해서 네, 하겠습니다. 의논해서 예. 제가 할 수 예. 있는 역할이 있으면 예.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네, 김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남 위원님께서 질의하겠습니다. 네, 송파구의 선거 출신 김규남 의원입니다. 관광체육국장님, 미식백선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려고 예. 하는데요. 예. 본 의원이 일주일 전에도 관련해서 예. 심사위원 자료를 달라, 심사위원이 이제 미식 예. 큐레이터라고 예. 명칭이 예. 돼 있는데요. 예. 심사 세부 내역을 달라, 예. 이렇게 요청을 예. 꾸준히 드렸습니다. 예. 예. 그런데도 오늘까지 제출이 안 됐고 제출을 못하겠다는 예. 이제 실무진의 답변을 예. 받았습니다. 예. 예. 국장님 지금 입장도 변함 없으신 건가요? 아직도 제출을 못하겠다 이런. 이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왜 제출을 안 하신 거죠? 그전에는? 사실은 이제 담당자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명단이 공개가 되면은 큐레이터를 모집하기도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고요. 사실은 뭐 저희가 무보수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담당자 입장에서도 그런 입장은 저도 좀 이해를 해서 원님한테도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오늘 저희가 제공할 수 있는 선에서 좀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제공하겠습니다. 제공하시려면 진작 제공을 좀 했어야 되는 것 같은데요. 예, 예. 그 부분 때문에 예, 사실 확인을 위해서 예, 예. 뒤에 또 증인분이 예. 안성재 증인분이 와 예, 계시지 않습니까? 예, 예. 미리 그거를 제출하셨으면 예, 굳이 예. 증인분을 이렇게 출석하시라 예. 하실 이유도 없는데 예, 예. 이건 좀 국장님이 빠른 판단을 하셔서 예, 했어야 예. 됐다 이렇게 생각을 좀 알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예. 우선 안성재 증인님 잠깐 앞으로 오셔도 될까요? 네. 네. 우선, 네. 아, 네. 증인님 안성재 증인님 바쁘실 텐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요즘 흑백 요리사로 좀 큰 인기를 끌고 계시지 않습니까? 덕분에 외식업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굉장히 커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증인으로 모신 이유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5년째 진행 중인 서울 대표식당 가이드인 서울미식 백선의 정책적인 개선과 보완을 위해서 좀 고견을 얻고 일부 사실을 좀 확인하기 위해서 모셨습니다. 사실 확인 관련해서는 방금 관광체육국장님이랑 얘기를 했었는데 자료를 본연이 꾸준히 요구를 했었는데 제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인지 한번 확인차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모수 서울의 오너 셰프시죠? 네, 맞습니다. 네네. 모수 서울이 서울 미식 백선에서 네 번이 선정이 됐는데 혹시 그 미식 백선 선정의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그 모수 서울에 있는 다른 셰프님들이 참석하신 적은 있으십니까? 심사위원으로. 그것에 대해서도 저는 모릅니다. 아, 그거는 모르시는 네. 부분이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따로 참여하신 적은 없다 이렇게 제가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사실 확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른 건 조금 고견을 좀 얻고자 많이 이제 외식업계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니아 전통에 있는 음식평가 가이드인 미쉐린 가이드 3스타를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미쉐린 가이드는 직접 평가원이 식당에서 식사를 해서 오로지 맛으로 평가를 하는 거죠?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직접 네. 식당에서 평가를 하는 거고 혹시 구체적으로 또 아시는 내용이 있을까요? 그 평가 관련해서 유일하게 3스타를 받은 네. 그, 네, 식당 운영하고 계신데요. 예. 솔직히 뭐 미슐랭 가이드에서도 이거를 명확하게 어떤 기준을 갖고서는 무엇을 바탕으로 별을 몇 개를 준다라는 거는 확실하게 나와 있는 거는 좀 저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거 빼고는 저희에게도 공유를 안 해주고요. 그 미슐랭이 뭐 한국에도 지사가 있지만 사실 아시아를 총괄하는 또 그것도 다 따로 있고 해서 저희가 뭐 미슐랭과 미슐랭도 굉장히 그 보안을 철저히 하는 곳이어서 이제 누가 어떻게 온지도 모르고 근데 저희도 감으로 사실 저희가 미슐랭일 수도 있다라는 거에서 저희가 조금 더 민감하게 볼 때도 있지만 워낙에 보안이 철저하고 누가 언제 올지 모르고 저희가 아는 부분이 굉장히 좀 작은 것 같아요. 거기가 보여지려고 하는 부분만 보이는 거고 모르는 부분은 저희도 모르기 때문에 저희도 함부로 제가 여기서 그것이 어떻다라는 말씀을 드리기도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최고의 베스트 레스토랑을 뽑는 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 A50P 올해 41위에 또 올랐더라고요. 네. 서울이 혹시 그거 관련해서도 또 뭐 평가한 걸 좀 아시나요? 아니면은 따로 예. 이게 미슐랭 가이드는 인스펙터가 오는 거고 네네. 아시아 베스트 50나 월드 베스트 50는 그 매체에서 그 지정한 분들이 테이스트 헌터라는 분들과 이제 이 투표를 하시는 분들이 매년 변경을 해서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만의 어떤 방법을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1위가 아시아에서 됐고 뭐 다른 뭐 상도 받았지만 제가 뭐 그걸 어떻게 했는지 누구였는지 이런 것 또한 거기도 보안이 굉장히 철저한 기관이어서 솔직히 제가 그걸 답변해드리기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네네, 방금 네. 말씀하신 것처럼 아시아 내 300명 이상의 외식업계 전문가들이 투표해서 선정을 하고 매년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대신 18개월 이내에 지명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도록 돼 있고 이해관계가 있는 식당에서는 투표를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화면을 잠시 좀 내넘겨주시기 바랍니다. 한 페이지 화면 좀 넘겨주시겠어요? 아, 네. 화면을 보시면 그 네, 우리 서울시에서 만든 그 서울 미식 백선 관련해서 선정 기준입니다. 이게 총 45인의 큐레이터를 선정해서 7개 분야 3개 식당을 추천하는데요. 이제 추천 순위를 1, 2, 3 순위로 해서 1순위는 3점, 2순위는 2점, 그다음에 3순위는 1점으로 주어서 평가가 높은 식당이 선정이 됩니다. 본연이 판단할 때는 이게 서울시에서 보증하는 음식평가 가이드라인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단순한 평가 방식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이제 서울 미식 백선에 선정이 되면은 서울시에서도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국내외 관광객분들한테. 근데 단순히 이거를 순위를 1, 2, 3점을 줘서 특정 45인이 한다는 게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 이제 미슐랭 3스타도 받으시고 네. 이제 A50B도 41위로 네네. 되셨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저도 이 정보를 지금 처음 봅니다. 지금 또 지나가면서 들었나 지금 기억이 안 나긴 하는데 이렇게 점수를 1, 2, 3점 하는 거는 이제 처음 봤고요. 제가 베스트 50이나 미슐린도 어떻게 평가를 얼만큼 포인트를 주고 하는지 모르지만 투표를 그냥 해서 각 그 업장 이름을 써서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이걸 보고서는 이게 미흡하다 아니다라는 판단보다 레스토랑을
레스토랑과 그런 우리 외식업에 있는 종사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랭킹을 하고서는 점수를 주는 것에서 너무 복잡해도 저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투표가 이게 그냥 레스토랑은 굉장히 주관적인 거고 이게 뭐가 맛있다 맛없다도 좀 단순해야지 그 평가하시는 분들이나 투표하시는 분들도 그냥 뭐 맛의 기준, 맛의 주관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그냥 점수를 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보고서는 제가 뭐 좋다 안 좋다라는 말은 모르겠고 뭐 저도 최대한 공정해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네, 네 맞습니다. 저도 그런 업계에 있는 얘기를 솔직하게 네. 말씀해 주시기를 원해서 한번 네. 증인으로 모신 거고요. 그리고 바쁜 시간 내 주셔서 오늘 또 서울시에 처음 방문해 주셨지 않습니까? 네. 이 외식업에 대한 좀 서울시의 뭐 정책 건의 사항이나 이런 게 좀 있으시다면 뭐 말씀을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서울시에 제가 뭐 건의 사항이라기보다 이제 외식업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이제 지내다가 이제 저희는 셰프로서 또 이제 외식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저희 나름대로는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 산업을 발전을 위해서나 뭐 서울시를 위해서 이런 것보다 우선 생계 유지하려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중에서 이렇게 뭐 많이 인정을 해주셔서 또 이 자리 앞에까지 섰는데 외식업이 흑백요리사라는 그런 넷플릭스 이 플랫폼에서 방송했지만 근데 저희는 외식업이 더 살아나고 경제적인 효과가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하고 이렇게 소상공인들까지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방안들을 마련해 주시고 좀 긍정적으로 저를 봐주시면은 좀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네. 좋겠습니다. 네. 그 관광체육국장님 쭉 얘기를 들으셨지 않습니까? 예. 이게 2020년에 시작한 사업이고 예, 예. 지금까지 한 3억 5천만 원 정도가 여러 가지 미식 안내라든지 예. 관광객 대상 예. 유포 레스토랑 예. 선정하는 데 사용이 되었죠. 예.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민간에서 한다고 하면 예. 이렇게 진행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예. 됩니다. 근데 이게 공공에서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예. 공공의 목적에 맞는 것이라는 건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예. 처음에 본 의원이 지적했던 그 심사위원에 대해서 이제 내역을 제출하지 예. 않는 부분 예. 같은 경우에는 예. 민간에서 진행이 되면 당연히 뭐 그 예. 미슐랭처럼 예. 하는 방향이 맞는데 예. 공공에서 하는 거기 예. 때문에 그걸 제출 안 하신 거는 가장 좀 큰 문제였다 이렇게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게 잘 됐는지 정책적 평가를 해야 되는 예. 거거든요. 그래서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에서 앞으로 진행하는 걸 서울시에서 뭐 지원을 할 건지 예. 정책적인 큰 변화를 좀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게 지금 아까 안철수 셰프도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어떤 방식으로 해도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는 있고 문제점을 인식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저희가 5년 전에 만들 때는 그 미식 업계의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미슐랭도 이렇게 한다 그러고 세계의 미식 업계에서도 이런 방법이 통용되고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그걸 차용해서 했었고 중간중간에 약간의 개선을 했습니다. 그 풀도 좀 더 패널 숫자도 좀 넓히고 그래서 좀 보완을 좀 하기로 했는데 지금 5년을 하고 보니까 여러 가지 조금 더 개선의 여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좀 다시 지금 미식업계의 그 위상도 높아지고 해외에서도 관심도 많다 보니까 이거 좀 열어놓고선 이 선정 방법에 대해서 어떤 게 좋은 건지 그다음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만들어가지고요. 내년부터는 좀 더 개선된 모습으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우려를 좀 불식할 수 있도록 한번 좀 잘 만들어 볼 테니까 의원님께서도 계속 좀 좋은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거를 네. 가이드라인을 좀 만들어서 예. 최소한 심사위원이 본인 식당이나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의 예, 식당을 예. 추천하지 못하게 예, 하거나 예, 예. 매년 심사위원을 예. 대폭 교체한다든지 예. 아니면 경년 심사를 한다든지 그런 예. 여러 가지 그 기준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네, 김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출신 이종배입니다. 예, 안성재 셰프님 앞으로 좀 모셔도 되겠습니까? 네, 안성배 증인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예, 그 바쁘실 텐데 이렇게 참석해 주셔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이제 저는 이제 TV를 거의 안 보기 때문에 이제 안성재 셰프님을 증인으로 채택했다고 하길래
제가 이제 누구신가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하니까 이제 최근에 이렇게 넷플릭스 드라마에서 이제 되게 인기를 끄셔가지고 되게 이제 유명 인사라는 걸 알게 됐는데, 그래서 뭐 저희가 이제 뭐 바쁘신데도 또 시민들이 또 이제 저희 의회에서 또 시민을 대표해서 또 궁금해하는 부분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취지라고 이해해 주시면 네. 네,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그 심사를 많이 다니시나요? 아니면 요리 심사를 검색을 해보니까 심사도 많이 다니시는 것 같은데 보니까. 심사는 네. 제 자신의 음식을 제가 제 레스토랑에 심사를 하지 저희 직원들이 만든 거 저희 음식을 아, 그렇지 다른 식당에 가서 제가 심사를 하거나 아니 그 심사가 아니라 네. 이번에 저희 서울시 미식 행사에 네. 오셔가지고 심사위원으로 오신 건 아니고요. 미식 행사에 제가 일요일 날 그 있었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네. 그건 아니셨고, 네, 네. 아, 그때 네, 제가 모수 같이 일했던 동료들과 네. 서울 시민들과 같이 좀 소통하는 걸 마련하자고 말씀 주셔서, 네네. 네. 그럼 이번에 서울시 행사는 뭐 어떤 그걸로 참석을 하셨나요? 저희가 준비한 메뉴를 이게 맛을 보고 저희 같은 셰프님들께 공유를 드리고 제의를 드려서 음식을 만들어서 성공적인 행사를 만들기 위해서 제공을 아직 끝나요. 네네. 심사를 많이 다니시는 건 아니고 근데 검색을 해보니까 심사를 하시는 게 많이 검색이 되네요. 아 그래 그건 흑백요리사가 워낙에 또 이렇게 관심을 많으셔서 근데 그거밖에 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없고요. 심사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제 그렇게 기사가 아무래도 이제 관심이 네. 많아서 그런지 기사가 많이 되는데. 그 나름 이제 앞으로도 또 심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나름 없던 그 심사 기준이나 네. 어떤 그 심사만 네. 그 요리는 뭐 차치하고 심사에 있어서 어떤 기준이나 어떤 철학이나 이런 게 있나요? 음식에 대해서 본인께서 이게 제가 어느 레스토랑을 가서 아니 어딜 가서 함부로 심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 쇼 TV 쇼에 맞춰서 거기에 의도와 함께 이제 제가 생각하는 그거를 뭐 기준을 마련을 해서 그걸 네. 설명을 드리고 최대한 공정한 심사를 하려고 하고요. 네. 이게 어디서 무엇을 하냐가 중요하지 제가 심사의 기준은 뭡니다라고 지금 이 자리에서 딱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네. 네. 근데 이제 어쨌든 만약에 이제 심사를 하시게 되면 이제 또 평가받는 사람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뭐 그분들은 좀 궁금해할 것 같아가지고 네. 질문을 드렸는데 뭐 네. 공개하기는 좀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고 아니요 공개가 제가 질문하시는 부분에서 이게 네. 레스토랑을 심사하는 거다 아니면은 DC를 심사하는 거다 아니면 제가 뭐 또 사람을 심사하는 거다 이런 거가 없이는 제가 어떤 의도를 갖고 할지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아니 그냥 음식 같은 경우 음식 네. 음식에서는 제가 생각하는 기준과 뭐 셰프님들마다 아니면 음식을 만드시는 분마다 다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제 기준을 갖고서는 뭐 음식의 뭐 온도, 맛, 식감 뭐 이런 어떤 좀 되게 섬세한 부분들을 보는 스타일입니다. 네. 그 지금 그 셰프님 거기 뭐냐 식당이 모수 서울이라는 데인가요? 맞습니다. 네. 그게 이제 오픈을 한 게 2017년인가요? 서울에 2017년에 들어온 걸로. 아 들어온 거. 네. 그럼 계속 그때부터 계속 지금 운영이 되고 있나요? 요 올해 1월 달에 네. 저번 그 다치 투자 회사랑 종료를 하고 네. 이제 다시 새로 오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아, 새로 오픈을 준비하고 네. 있으시지. 네. 그러면 그때 2017년 오픈했을 때부터 계속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그럼요. 네. 왜 질문을 드리냐면 저희가 이제 저희 상임위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서울시 관광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일을 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관광의 70%가 서울 관광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관광 중에도 어떤 이제 이런 음식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제 경영을 하셨다고 하시니까 2017년부터 쭉 이렇게 흐름을 봤을 때 좀 네. 외국인 관광객이 좀 이렇게 좀 늘었다는 느낌이신가요? 네. 아니면 뭐 변화가 없는 건가요? 뭐 어떤 줄었는 건가요? 네, 외국인 관광객. 굉장히 큰 변화가 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 예. 어떤 게 좀 있습니까? 네. 근데 한국의 관광 산업이 얼만큼 발전했는지는 잘 모릅니다. 네. 뭐 통계를 본 적도 없고. 그렇지만 저는 이제 외식업을 하는 입장에서 외식업에 대한 관심도가 이 외국 사람들이 오셨을 때 더 이상 서울이나 아니면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런 레이오버를 하는 도시나 네. 이 나라가 아니고 이곳이 그 데스티네이션 이게 정말 여기를 오셔서 여기를 경험하고 싶으신 분들 되게 많고 네. 외국인 분들은 특히나 제가 대화를 많이 나누는데
어떤 걸 하시고 무엇을 하다 가실지 그리고 제가 추천도 드리고 레스토랑에 대한 어떤 저의 견해도 말씀드리고 그리고 음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레스토랑 씬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셔서 그런 대화를 많이 나눌 때 그런 대화가 점점 더 많아지고 궁금한 것들이 점점 더 좀 디테일한 부분들을 궁금해하실 때에 아 이분들이 공부를 하고 오시고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신 걸 보고 그게 뭐 일정한 뭐 아시아권 나라만이 아니고 유럽이나 북유럽, 미국 심지어 아프리카까지 해서 오셔서 저희 레스토랑을 방문하시고 제가 뭐 시장을 추천해드리고 뭐 이런 거가 더 잦아지다 보니까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많이 성장하지 않았나 5년, 6년 전에 비해서 아 6년 전에 비해서 네, 6년 전에 비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저는 이제 굉장히 그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셰프님이 이제 어쨌든 뭐 전에부터 계속 이렇게 이쪽 한쪽 이제 셰프라는 분야에서 뭐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지금의 이제 위치에 오셨고 그 이제 지금 어떤 뭐랄까요 그 이제 많은 분들이 알아봐 주시고 또 만나고 싶어하는 그러한 것들이 저는 이제 서울에 많은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오게 하는 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더 많은 활동을 해 주시는 게 뭐 개인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서울시 관광을 위해서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제2의 뭐 안성재님, 제3의 안성재님 이런 분들이 계속 나와가지고 좀 서울시 관광이 좀 활성화되는 그런 데도 기여 했으면 뭐 하는 그런 마음인데 좀 어떻습니까? 그런 이제 과거랑 또 다르게 또 요즘은 너무 인기가 또 많아지셨으니까 네네. 해외에 진출한다거나 아니면 또 후학을 양성한다거나 또 이제 제2의 안성재를 키운다거나 네. 뭐 그런 네. 어떤 뭐 생각이 조금 계획이 있으신가요? 뭐 계획보다 그 방향이 저도 더 보람차고 네.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번에 그 저번 주 일요일에 같이 서울시와 했던 행사도 저와 같이 이제 일을 했던 동료들이 함께 서울 시민들과 함께 소통을 할 때에 저만 앞서서 가서 제가 소통을 이게 아니고 그들 또한 그런 걸 경험하고 또 더 다양한 것들을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또 역할을 같이 하자라는 예. 어떤 취지하에 저도 했는데 이게 뭐 저와 같이 일했던 동료들만이 아니고 사실 서울에 있는 굉장히 탤런트 있고 엄청 캐릭터가 좋으신 셰프님도 많이 계시고 흑백 요리사에 나오신 뭐 100명의 셰프님들만이 아니고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되게 열심히 예. 좀 좋은 일을 해주시고 계신데 저로서는 이 자리에서 또 뭐 대한민국을 뭐 대표할 수 있는 셰프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보람찬 일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예.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예. 네. 그래서 앞으로 좀 저희가 이제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그 체육 최 회장님께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저희 그 지역에 예. 그 지역 하니까 체육 하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 지역에 뭐 축구 협회라든지 뭐 있잖아요. 예. 뭐 아니 탁구 협회라든지 예, 예. 이런데 이제 제가 예산을 좀 이렇게 좀 필요한 것 같아 드리겠다 예. 하니까 구에서 받았기 때문에 못 예.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건 아닙니다. 구에서 받을 수 있는 예산이 있고 예. 뭐 시에서 받을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그렇게 중복은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혹시 예, 행사에 따라서 다르죠. 행사에 따라서 다르죠. 예, 예. 그래서 그걸 좀 물론 이제 이거는 이제 의회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거기 저희 지역에 이제 필요할 것 같아서 예산을 좀 이렇게 내려보내려고 했는데 안 돼가지고 예. 거기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이제 구에서 받으면 중복이 안 된다면서 그러더라고요. 구 자체 행사는 그 예산으로 하고요. 예. 뭐 서울특별시 회장배 네. 뭐 탁구대회 네. 하면은 서울시 체육회에서 받을 수 있고 받을 수 있고요. 국제대회를 또 유치한다면 뭐 정부와 시와 예산을 다 받을 수 있고 네. 그 행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다르군요. 예, 다릅니다. 예. 그러면 제가 좀 그게 좀 더 알아봐야 되겠는데 아무튼 좀 뭐 중복되더라도 이게 다 주민들을 위한 뭐 일들이니까 좀 그게 유연하게 됐으면 예. 아시겠습니까 국장? 예산 많이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이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덕 위원입니다. 이 서울 월드컵 경기장 관련해서 요즘에 논란이 많이 되고 있죠. 잔디 때문에. 국장님. 예, 사실 시설공단 이사장이 지금 좀 오셨으면 좀 구체적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될 사안들이 있는데 안 오신 걸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오후에 오실 거라는 그 불확실성은 있습니다만은 이 지금 월드컵 경기장이 그러니까 행감 1091쪽에 근거해서 말씀드리면 자료 에 그 수입이 뭐 임대료 수입이 2020년부터 약 5년간 보니까 132억, 141억, 141억, 161억 그리고 마지막에 지금 요구 자료를 보면은 451억이라고 적어놨는데 이건 오타 같은데 예 이건 뭐 100% 오타죠. 요 각성들 하세요. 예예 예.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그 그라운드 예. 즉 공연 등으로 빌려줘서 얻는 수익이 20년에 3억 7천, 예. 21년에 5억 8천, 예. 그 다음에 22년 41억, 23년 67억, 금년에 82억이에요. 예. 엄청난 액수로 지금 뛰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정도로 축구장의 실질 경기는 보통 30회 내기 40회. 예. 그런데 이런 예, 그 공연 문화가 이제 정착이 되면서 예. 예, 공연 공간으로서의 활용 가치가 높으니까 예. 이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그 9월 5일 날 이 그 경기를 했어요. 예. 예, 팔레스타인전. 예, 그런데 예, 그때 손흥민 선수는 그 푹푹 파인 잔디 상태를 보고 예, 5만 원정 경기 당시 오히려 거기가 더 좋았다 예. 이렇게 표현도 하고요. 예. 이 그래서 지금 이 경기장의 그라운드 이 잔디를 예. 예, 지금 그 어떻게 관리를 좀 잘 해야 될 텐데 예. 예산을 지금 앞으로 그 이 집행할 걸 보니까 그 동안에 뭐 큰 예산은 들어가지 않았는데 예. 이제 그 오세훈 시장도 심각성을 느끼고 아. 뭐 내년에 뭐 15억 정도 2025년에는 지금 이렇게 예산을 잡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좀 말씀 좀 드릴까요? 네. 지금 그 말씀해 주신 것 중에 그 82억이라는 월드컵 경기장 수입은 축구 경기 수입이 58억이고요. 문화행사로 한 건 24억에 좀 해당해서 비중은 좀 작은 부분이 있고요. 올해 그 잔디 관련해서 예산은 인건비 포함해서 한 11억 정도가 됐는데요. 예.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저희가 잔디 관리를 좀 더 체계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예. 지금 내년 예산은 지금 33억으로 한 3배 정도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면 예. 지금 이미 그 발표한 거는 전혀 다르네요. 15억 5천은 그거보다 지금 저희가 좀 더 증액 요청을 해가지고 아마 33억으로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이렇게 어쨌든 그 우리나라의 모범 경기장이잖아요. 예, 대표 맞습니다. 경기장이고 예, 예, 예. 또 특히 2036년 서울 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예. 예, 모두가 지금 힘을 합치고 있죠. 예, 서울시 예, 체육도 서울시장도 그렇고 예, 예. 그런데 그 경기장이 모순이 있다. 예. 이것도 예. 선정하는데 결격사유가 될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잘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예, 예. 예, 그래서 예산만 이렇게 갑자기 뭐 얼마예요? 2002년에 개장해가지고 뭐 4년 뭐 1,100만 원 뭐 5,000만 원 뭐 9,000만 원 1억 이렇게 해서 조금씩 증가하다가 요즘에 이제 갑작스럽게 그 잔디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서 이렇게 30몇 억까지 지금 뛰었단 말이에요. 그 금액은요. 인건비가 빠진 금액이고 잔디 구매 비용만 들어 있던 부분이라서요. 사실상 인건비가 필요하거든요. 이거 전담 그 잔디 관리 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보통 한 10억 정도 들었었는데 내년에는 좀 장비를 좀 더 구입을 해 가지고
안전하게 좀 그 잔디를 관리 질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좀 어쨌든 체계적으로 잘하는 일이에요. 예예. 예. 어쨌든 잘하는 일입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그런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왜 이렇게 논란이 좀 되니까 예. 이렇게 엄청난 예산이 뛰어 이런 부분들은 지적받아야 될 사안이에요. 예. 예, 그건 인정을 해야 됩니다. 자, 지금 세계적인 추세 경기장 요명 경기장 예, 추세 예. 알고 계시죠? 예, 예. 제가 자료를 예, 요구했을 때 예. 예, 2030년 서울올림픽 유치를 위한 그라운드 잔디 개선 및 일반 공연 관련 향후 개선 대책은 예. 예, 이걸 지금 제가 요구를 했는데 예.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단기적으로는 충분한 잔디 교체 물량을 확보해서 예. 신속히 잔디 복구를 진행하고 예. 잔디 생육 조건을 고려한 대관 일정 조율을 통해 축구계와 공연계 등의 다양한 수요 충족을 할 예정이다.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예. 가변식 잔디 그라운드의 경우 해외 사례 및 국내 적응 가능성에 대한 장기적 검토를 추진하겠다. 예. 지금 두 번째 얘기를 저는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예. 예. 그게 이제 바로 축구장과 공연장으로 변환할 수 있는 가변식. 예. 이 부분이 이제 우리도 검토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예. 예, 그래서 그 잔디구장을 수납해서 스마트팜 방식으로 관리 지금 사진에 나오는데요. 예. 지금 스페인의 마드리드 그 베르나베우 스타디움도 지금 대표적인 예. 가변식으로 예. 해서 지하로 잔디를 넣다가 예. 공연할 때는 그 가변식에서 공연을 하고 또 예. 뺐다 넣었다 예. 하는 거. 예. 예. 그다음에 영국 런던의 토트넘 스타디움도 마찬가지고 예. 또 좀 일본이 아주 그 괜찮죠. 삿포로. 예. 도움이 이 굉장히 선호를 받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문제는 좋기는 좋은데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그곳에서 그러면 이제 공연을 엄청나게 많이 할 텐데 예, 예. 그러면은 그 지형적 여건이라든지 그 주변 환경을 볼 때는 교통 등 예, 예. 상당한 문제가 있고 예. 또 소음 등으로 인해서 옆에 시형 아파트가 지금 5천 세대 지금 재건축을 계획하고 있는데 예, 예. 여기에 지금 예. 이 민원이 엄청나리라고 생각이 예, 되고 예. 또 두 번째는 이 예산이 꽤 들어갑니다. 예, 많이 들어갑니다. 예. 예. 한 혹시 계산해봤어요? 대충? 뭐 최소한 뭐 수백억, 수천억까지 들어갈 거. 수천억이 아니에요. 예, 예. 제가 지금 예. 이 오늘 이 질의를 하기 위해서 예. 여러 군데 물어봤더니 예. 1조 가까이 들어가는 예, 거예요. 예. 1조. 예. 예. 그러니까 감히 엄두가 나지 않는 거예요. 예. 한 뭐 몇천억 정도, 5천억 뭐 어떻게 하면 예. 자 지금 서울 대관람차가 얼마 들어갑니까? 그거는 이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예. 지금 그 저 민자 쪽이지만은 지금 엄청난 뭐 거의 1조 가까운 예. 쪽인데 이게 런던 아이 같은 경우 잘못해 실패해가지고 좀 정지돼 있어요. 예. 이런 것이 오지 않을까도 염려가 되는데 최소한 그쪽으로 이렇게 투자를 한다라는 것보다도 이쪽으로 더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서울 월드컵 경기장의 활용 가치를 높여줘야 됩니다. 지금 부대 수입도 이 정도면 괜찮잖아요. 많이 뭐 올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 예. 그래서 그리고 앞으로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이번 그 제 질문에 시정 질문에 시장께서 그 도둑맞은 것을 제가 찾아왔는데 그때 문화비축기지 그 저 한류문화 공연 유니버설 스튜디오처럼 이렇게 하자고 영상 컴플렉스 예, 예. 그거 했는데 이제 결국에는 나중에 시연 떨어지니까 서울시 보도자료까지 다 내놓고 8층 높이로 계획까지 세웠다가 이게 취소돼 버렸잖아요. 그러고 이제 제가 이걸 다시 돌아서 봐라 문화 비축기지 좋다 실패했잖아요. 지금 현재 시장도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다시 예, 그 옛날 그런 기능을 제가 제의했던 기능을 다시 살리겠다 이렇게 답변했거든요. 그래서 월드컵 경기장하고 이런 걸 좀 잘 조화롭게 그런
그 한류 체험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과 연결시킬 필요성을 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된다. 예,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행감의 한 꼭지를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가변 수익을 아까 그 두 가지 문제점을 좀 개선하는 전제 하에서 하여튼 결론만 한번 말씀해 보세요. 거기 좀 장기적인 측면이라고 봤는데 이 가치가 있다고 봅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변형으로 하면 좋은데 워낙 비용도 많이 들고 사실은 처음 지을 때부터 그렇게 들어갔어야 되는데 새롭게 하다 보면은 또 월드컵 경기장을 쓸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기본적으로 월드컵 경기장으로 지금 문화 수요가 늘게 된 거는 올림픽 주경기장이 지금 리모델링을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 완공이 되고 나면은 그쪽으로도 좀 분산될 여지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의원님 잘 아시지만 다른 데 지금 아레나라든가 창동 아레나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그 공연을 할 수 있는 공연장을 지금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완공되고 나면은 월드컵 경기장은 축구 그 고유 목적에 좀 많이 활용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가 있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단기적인 사항은 내년에 바로 반영을 해가지고 잔디의 질은 개선을 할 거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이 워낙 많이 들다 보니까 요거에 대한 수용 가능성에 대해서 또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간은 갔는데. 예. 네. 시간이 돼서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이스루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아이스루입니다. 우선 서울 관광체육국장님께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최근 마라톤이 열풍을 불고 있죠. 예, 맞습니다. 네. 젊은 여성이나 50대 여성이 어른들도 이제 러닝에 대해서 하체하면서 전반적으로 러닝을 즐기는 시민 폭이 좀 다양해졌습니다. 그 시에서도 다른 종목과는 달리 서울 마라톤 대회 지원은 개별 사업으로 만들어서 특별히 달리기 종목에 대해 전폭적인 지원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아무래도 이제 장소나 장비 같은 그런 이제 그 요구가 필요 없다 보니까 이제 누구나 와서 즐길 수 있는 그 종목이다 보니까 그런 점 때문에 이제 인기가 있는 것 같은데요. 국장님 혹시 그 저도 지금 이거 발음하기가 어렵지만 아무튼 런이라는 표현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예. 런이라는 표현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런 아니요? 예. 못 들어봤는데 저는. 못 들어보셨어요? 예. 그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아무튼 그 표현은 단체로 뛰면서 고성을 지르거나 과학의 공간을 차지하는 러닝 그룹의 민폐 행위를 나타내는 비의 표현인데 런나와 고라니울 합한 표현이라고 합니다. 못 들어보셨죠? 뭐 그런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거는 언론을 통해서 듣기는 했는데 그런 이제 용어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네, 아무튼 러닝이 이제 무슨 이제 젊은 여성들의 인기 그 운동이라 하지만 이제 돈을 벌고 러닝 클래스를 운영하거나 소음 공강 점유 등의 문제를 민원이 제기되면서 러닝 크루를 규제하는 자체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에 대해서 뭐 덧붙여서 설명해 드릴 거 있나요? 예,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서초구에 있는 운동장에서 워낙 이제 많은 분들이 뛰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호를 한다던가 뭐 노래를 부른다든가 단체로 행동을 하다 보니 개별적으로 운동하시는 분들이 좀 피해를 입은 부분이 있어서 단체로 러닝 크루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일부 이제 제한을 좀 둔 바가 있었던 것 같고요. 저희 서울시에서도 지금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건강에 도움이 많이 되니까 러닝 크루 활동을 좀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교육을 통해 가지고 그 주민들한테 또 일반 시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일렬로 활동을 하고 숫자를 많이 늘리지 않아 가지고 그룹으로 해 가지고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좀 관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민간 업체하고도 협력을 통해서 러닝 클래스를 운영할 때도 그런 걸 좀 주의를 줘 가지고 좀 일반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렇게 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도 예. 그 지난 주인가 마라톤이 진행한 적 있나요? 예, 있습니다. 예. 어디서부터 어디서까지 이렇게 그 구역을 해서 진행했었을까요? 서울시에서 지금 마라톤이 한 50개 정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아까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서울시에서 후원하거나 공동 주최하는 게 한 10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경우에는 이제 경찰하고 교통 통제라든가 그런 걸 협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운동하신 분들은 좋아하시는데 이제 운동 안 하신 분들은 이제 교통 체증 때문에 좀 어려움을 좀 호소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가급적이면은 주말에 아침 일찍 해가지고 빨리 교통 통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챙기고 있는데 특히 그 장거리 이제 41.195 풀코스를 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 4시간 정도가 필요하다 보니까 순차적으로 교통통제를 하더라도 일부 시민들은 좀 불편을 해소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범위를 최소화시키고 그 달리고 난 다음에 바로바로 교통을 해제해가지고 민원을 최소화하고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자기가 나올 때 교통이 통제다 보다 보면은 길이 막히고 하니까 그런 불편이 좀 있어가지고요. 그걸 좀 어떻게 좀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행사를 주관하는 그 언론사라든가 주관하는 그 대행사하고도 협력을 통해 가지고요 네,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주 일요일 같은 경우는 JTB에서 주최하는 마라톤이 예, 이제 제가 알기로는 잠실에서 강진까지 예, 예. 이렇게 이뤄주는 걸 알고 있거든요. 예, 예. 그 저도 이제 직접적으로 그런 그 경험을 겪어봤는데요. 예, 예. 그 민원 쪽으로 지금 말씀드릴게요. 예. 광진에 있는 이제 서울 관광 서울 어린이 대공원의 행사에 주사로 하는 경우 오는데 예, 예. 그 지역을 40분 돌았어요 제가 예, 예, 예. 40분 돌다가 예. 이제 그 안내를 이렇게 여쭤봤죠 당연히 예, 예. 들어가는 길에 100m도 안 남았는데 예, 예. 제가 들어가지 못하게 계속 뺑뺑 돌았어요. 예, 예. 그리고 이제 보고서 제가 민원을 남겨놨는데 저를 보고 누구시냐고 시민이라고 예, 저도 예. 불편을 겪고 있다고 예, 하는데 예. 그곳에 이제 어떤 여성분이 제 앞에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 본인이 집이 지금 앞에 있는데 그분도 30, 40분 동안 돌면서 집에 얘기가 있다고 그런 예, 얘기 하더라고요. 예, 예, 예. 그런 민원들을 들었을 때 어떤 대책 방법이 있나요? 조금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미리 안내를 좀 드리고 있거든요. 이때 통제가 되니까 가급적이면 교통을 좀 안 쓰시면 좋겠다. 그리고 출입하시려면 저 대중교통을 좀 이용해달라고 설명을 드리긴 하지만 어쨌든 통제가 되다 보니까 시민 불편이 좀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지나갈 경우에는 교통통제 시간을 바로 풀어가지고 최소화시켜가지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또 이제 운동하시는 분들은 또 이런 그 달리기라든가 마라톤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게 한정된 그 시간이다 보니까 특히 봄철하고 가을철에 날 좋을 때 그 대회가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집중되는 현상이 좀 되고 있는데 저희도 좀 그걸 좀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 운영이라든가 관리에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지금 이제 인터넷에서 보고하는 자료인데요. 예. 대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예, 있어요. 신중하게 좀 신경 써주시길 예, 예.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점심시간이라 제가 이따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이스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자료 요구 신청하실 게 있으시다고요? 예, 자료 요구 먼저 해 주십시오. 아, 예, 저 김영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그 서울시 태권도협회에 그 저 요구한 자료 중에 2024년 1월 19일 날 그 이사회 회의록을 신청한 게 있는데요. 답변이 온 거 보니까 이렇게 이하 요구 자료와 관계없는 심의 안건 내용은 제외 이렇게 회의록이 왔어요. 아니 제가 회의록을 신청을 했는데 요구 자료와 관련 없는 심의 안건인데 이 판단은 누가 합니까? 왜 이렇게 이걸 자료 제출을 짜증 깨서 제출을 합니까? 그래서 즉시 그 회의록 그 전문을 다시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네. 예, 알았습니다. 예. 네. 회의록 전문을 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송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비례대표 송경택입니다. 오전에 가시는 증인들이 있어서 증인들 먼저 질의를 하고 가겠습니다. 안성재 셰프님 증인석으로 좀. 네, 안성재 증인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예, 그 사실 요즘 가장 핫하셔서 대화 몇 마디 좀 해보고자 또 발전적인 대화를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가 지금 관광객 3천만 유치를 바라보고 있고요.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관광이나 여행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 또는 좋은 곳을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안성재 셰프는 어떤 것이 여행의 가치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저는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을 더 좋아하는 편입니다. 어딜 갈 때도 뭐 저희 뭐 레스토랑에서 어떤 방향이나보다 그냥 여행에서 물으신다면 저는 새로운 경험과 어쩌면은 뭐 추억을 쌓을 수 있는 그런 좋아하는 새로운 경험. 네네. 네. 중요시합니다. 그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릴 이유는 관광은 음식과 빼놓을 수 없고요. 그 새로운 경험도 맛있는 새로운 맛은 새로운 경험이 될 수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요. 미슐랭에 대한 역사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알고 있습니다. 네네. 가볍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뭐 다 아시겠지만 미슐랭은 타이어 회사고 네. 그 타이어 회사에서 이제 프랑스에서 이거를 뭐 이 타이어를 사용해서 운전을 해서 갈 수 있는 곳에 어떤 가이드를 만들었고 네. 그 가이드가 이제 레스토랑에서 별을 이제 평점을 주기 시작해서 네. 그게 엄청난 히트였고요 프랑스에서 네. 그리고 저는 이제 다른 이제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 역사는 길지만 이제 한국이나 아니면 다른 도시 다른 나라에 온 거는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제가 또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원스타는 방문할 가치가 있는 곳 음식이 두 번째 투스타는 탁월한 요리. 네. 그 지금 쓰리스타시죠? 네네 맞습니다. 쓰리스타는 그 음식 때문에 여행할 만한 가치가 있는 곳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한국을 알리기에는 음식이란 중요한 값어치가 있다. 그런데 네. 지금 흑백요리사라는 그 방송 저는 사실 좀 보지 못했지만 그 방송을 통해서 주가를 달리고 있을 때 서울시가 그 생각하고 있는 방향 3천만 관광객들을 모을 수 있는 방향을 음식을 주제로 해서 뭔가 해보고 싶은 뭐 기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제가 개인적으로요? 네, 개인적 생각으로 늘 뭐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본인 본 그 정도 요리사가 됐고 네. 또 본인의 소신과 철학이 있는 요리사면 잘 때 누워서 네. 그런 생각들을 할 것 같거든요. 음식의 네. 발전과 한국의 발전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네. 할 것 같은데 네. 그런 기획들을 떠올려 본 적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네네. 그렇게 크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크게 생각은 안 합니다. 네. 그게 저는 셰프로서 제 할 일에 집중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고 제가 하는 일이 어떠한 영향력이 있다면은 그건 자연스럽게 되는 걸 더 추구하고요. 제가 큰 꿈을 가지면서 뭐 서울시를 뭐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것보다 제가 있는 자리에서 제 할 일을 열심히 하는 걸 더 좋아하고요. 그게 흑백요리사라는 TV 프로그램 때문에 더 뭐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그것에서 전적으로 서포트를 하고 필요하신 부분들을 다 저도 뭐 제 할 수 있는 부분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크게 막 보면서 이걸 어떻게 가져가야겠다는 생각은 많이 안 합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추가적으로 네. 연결해서 서울시 관광체육국과 또 나름의 어떤 지금 같이 함께 들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요. 음식이라는 문화는 관광에 밀접한 요소가 있고요. 관광객들이 다시 찾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재방문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재방문을 하는 이유 중에 불고기가 가장 인기가 있는 음식인 이유도 그런 것이죠. 그래서 서울시가 이런 기회가 됐을 때 올림픽 유치를 할 수 있고 관광객 3천만을 모으기 위해서 이런 상황들을 잘 활용해서 기획적인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제가 생각하기엔 저 쇼츠는 많이 봤는데 흑백요리사는 골목 상권을 잘 알고 있는 백종원 요리사와 세계적인 스타 미슐랭 안성재 셰프가 함께 잘 어울렸기 때문에 더 재밌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해서 서울시의 로컬 구석구석 늘 외국인들이 오면 여기 들리고 여기 들리고 여기 들리면 가는 거다가 아니라 그곳에 가면 그것이 있다라는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안성재 셰프님 굉장히 그 국가대표적인 마인드를 갖고 계시고 본인이 할 일을 하다 보면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계신데 이왕이면 지금 이런 시점에 좋은 방향으로 서울시와 국가에 좀 역할을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까지
일을 하면서 가져온 생각을 지금 말씀하신 네. 부분이 제 할 일을 제일 잘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네. 그거 없이는 아무리 큰 꿈을 꾸더라도 이게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말씀 주신 거 부분과 지금 제가 원하든 안 원하든 지금 이 포지션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고 영향력이 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조심스럽고요. 제가 손을 대는 것과 제가 관계를 맺고 무엇인가를 추진할 때에 당연히 저희 외식업과 뭐 셰프들과 어떤 저의 위상이 서울의 뭐 미식의 위상이 올라갈 수 있는 일이라면은 저도 전적으로 서포트를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과 하지 못하는 일들은 선을 두고 있는 편이긴 합니다. 너무 당연한 네. 표현이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마인드를 잘 갖고 계신 것 같고요. 앞으로 감사합니다. 좀 발전적으로 잘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관광이 알겠습니다. 서울시의 경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셔서 좋습니다. 그 추가적으로 저도 그 이자영 협회장을 좀 모시고 싶은데요. 좀 네. 발언대로 와주시겠습니까? 이자영 증인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그 제가 몇 가지 좀 여쭙고자 합니다. 그 네. 지금 현재 보궐로 당선이 되셨다가 다음 회장 선거에 나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 보궐 기간 동안 회장님께서 어떤 태권도 발전을 위해서 역할을 해주신 건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름대로 예전에 하지 않았던 많은 사업들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 회원들이 요즘 저출산으로 인해서 많이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회원들을 늘릴 수 있는 방법, 또 각종 세미나를 열어서 성인 태권도를 활성화하는 방법, 노인 태권도를 또 활성화하는 방법. 앞으로 우리 이제 저희가 지금 어린애들만 상대로 이래 태권도를 지도해 왔습니다. 하지만은 앞으로 저출산으로 인해 가지고 어린애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 회원들이 상당히 생활의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채택을 해서 각종 세미나들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태권도는 대한민국에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다. 양궁 그다음에 태권도 이렇게 되는데 사실 그 문화가 사실 위축되고 있습니다. 올림픽에서는. 대한민국의 태권도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서울시 자체에서 뭔가 대단한 발전적인 모색이라든지 또는 새로운 트렌드를 갖고 오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러려면 사실 정책이나 또는 그 협회에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회원 수 모집만으로는 좀 부족할 것 같은데 어떤 다른 기획이나 이런 것들을 해보신 건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가 생각한 만큼 그렇게 크고 좋은 여건 속에서 태권도 협회를 운영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지방 태권도 협회보다도 오히려 더 비약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사무실 또한 임대를 해서 조그마한 50평 정도의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고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제 마찬가지로 아까 문화 콘텐츠 식으로 해서 생활체육의 예국 선수들을 좀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대회를 유치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태권도 또한 이제 예전에 비해서 많이 이제 낙후되어 있죠. 그래서 선수들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네. 혹시 그 제가 체육계에 대해서 좀 잘 아니까 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체육계는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면 발목을 잡는 다른 세력들이 있고 그 다른 세력들에 의해서 또 무너지고 또 그 세력들이 잡으면 또 다른 세력이 나서서 발목을 잡고 이게 체육의 병폐고요. 가장 안타까운 점이 이걸 가장 어떤 사람들이 피해를 보냐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선의에 최대로 열심히 하려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겠죠. 회원과 선수들이겠죠. 예, 그렇죠. 그 정확하게는 회원과 선수들이 가장 많이 피해를 봅니다. 저는 배드민턴과 관련된 안세영 사건도 결국은 안세영 선수가 가장 피해를 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늘 갖고 있거든요. 그 회장님께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앞으로 모든 방향은 회원과 또 선수들이 만족할 수 있을 만한 결과를 갖고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의원님 여기 충분히 이해하고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송경태 위원님. 자, 다음은 유정희 위원님께서 죄송한 말씀을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전에 증인이 참석을 하고 오후에는 이석을 해야 되는 증인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데요. 좀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유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성재 셰프님. 네, 안성재 예. 증인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예. 관악구 출신 유정희 의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또 바쁘신데 이렇게 출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인터넷 확인을 하니까 미식주간 서울시에서 주최하는 미식주간의 4년 연속 선정이 되셨는데 그 선정이 된 게 어떤 개인의 홍보라든가 아니면은 음식점 홍보에 도움이 됐나요? 뭐 그거를 인해서 뭐 더 많은 분들이 저희 레스토랑을 알게 됐다고 생각하니까 네, 됐다고 봅니다. 네, 홍보가. 네. 예. 그러면은 뭐 최근 폐업하신 걸로 인터넷에 나오는데 네네. 폐업하셨나요? 네. 저번 스폰서랑 종료를 하고 네. 이제 개인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폐업이 뭐 이제 어떤 영업상의 부진 이런 이유가 아니고 네네. 또 다른 준비를 시작을 하기 위해서 그냥 네네. 일시적 네네. 이제 폐업을 하신 거라는 거죠? 개인적인 제가 사업이 이 셰프로서 살아가면서 방향성을 저번에 같이 투자를 해주신 분들과 맞지 않아서 예. 네, 제가 새로운 길을 가려고 네, 아, 네, 예. 선택한 길입니다. 갈등이 네. 좀 있었나 봅니다. 갈등이 아니고 사업이라는 게 예. 사실 서로 다른 방향이 있을 수 있으면은 계약하고 계약이 끝나는 시기에서 예. 계약 종료를 하고 예.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새로운 시작과 도전이 부디 성공하기를 기원을 하면서 저는 어차피 어쨌든 뭐 서울시 의원으로서 네. 서울 미식 주관에 대해서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 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4년 연속 서울 미식 주간 테이스트 오브 서울에 선정이 됐고 뭐 베스트 레스토랑이라는 어떤 그런 타이틀도 주셨고 그래서 많이 뭐 저희 레스토랑 입장에서도 굉장히 감사한 상이었고 그게 서울시와 어쩌면은 뭐 관광에 대한 어떤 좋은 영향을 미치길 바랍니다. 저희가 그거를 받음으로써 더욱더 책임감을 갖고 기대감이 높으신 분들이 오시고 그걸 보시고서는 아 한국에서 그래도 이게 가장 좋은 레스토랑 중에 하나구나라고 오셨을 때에 굉장히 부담감을 많이 느낍니다. 근데 그 부담감이 저희에게 이제 더 무기가 돼서 더 좋은 음식을 더 많은 분들에게 문화를 알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뭐 공정한 심사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그게 저에게도 더 자존심도 있는 셰프로서 더욱더 좋을 것 같고 제가 다른 매체 뭐 미슐린이나 뭐 베스트 50나 이제 어떻게 뭐 얼만큼 공정한지 저도 모릅니다. 그냥 상을 주시고 그거에 상을 받아서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게 책임감을 느끼는데 서울시에서 하시는 이 테이스트 오브 서울도 저도 셰프로서 공정한 심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원장님 하나 자료 요구 좀 해줬을까요? 네, 자료 요구하십시오. 예, 그 관광산업부가 지금 이제 이렇게 미식이 되게 중요한데 관광산업부가 이번에 업무 보고를 보니까 미식 주간에 대한 업무 보고가 여기 주요 업무 보고에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는데 그래서 2022년, 3년, 4년 올해 100% 집행이 된 걸로 나오는데 3년치 진행 계획과 또 진행 집행이 된 것에 대해서 근거 자료를 충분히 해서 2시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일단 위원님들께서 한 번씩은 다 질의를 했고요. 위원장님 제가 간단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자영 증인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네. 증인은 지금 현재 직무는 정지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선거 일은 언제입니까? 아직 날짜를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네. 얼마 전에 선거 관리 규정을 변경을 하셨지요? 네, 맞습니다. 네. 그거에 관련해서 찬성하고 있는 사람들 또 그렇지 않은 회원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선거 규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네.
사실 이제 집행부하고 특정한 사람을 유리하게 돼 있다는 많은 이제 회원들로부터 민원이 계속 제기가 되었습니다. 해서 서울시 태권도 협회 주인은 회원들입니다. 그래서 회원들에게 조금 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상위법을 규정을 해서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 당시에는 저도 이제 보궐로 일이 왔기 때문에 이사 구성이라든가 이런 모든 과정들이 전임 회장이 구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 시 거기에 대해서 반대한 이사진들이 한 명도 안 계셨습니다. 또한 그 개정이 되고 나서 저희는 서울시 체육회 승인을 받았고 따라서 개정과 동시에 어떤 사람이든 똑같이 동등한 입장에서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협회 홈페이지에 공지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증인 말씀은 회원의 권리가 더 확대됐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 그럼 기존에는 어땠는데 어느 정도의 비율로 더 회원의 권리가 증대됐다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이제 선거인단 구성이 30명에서 150명으로 이루어집니다. 상위 규정에 의하면은.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직군별로 보면은 심판 직군하고 지도자 직군이 한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군을 줄여서 회원에게 돌려줬던 것입니다. 네, 그럼 일반적인 회원들은 대부분 더 만족을 하는 거네요. 회원들의 권리가 훨씬 더 인정이 됐으니까는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이사들도 전체적으로 동의를 했겠죠. 아무래도 네. 공정했기 예전보다 더 공정했기 때문에 동의를 하게 했겠죠. 네, 잘 알겠습니다. 공정한 어떤 선거 관리 규정에 따라서 새로운 공정한 선거 관리 규정에 따라서 선거가 잘 치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자영 증인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안성재 증인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네. 오늘 이렇게 증인으로 출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서울의 미식 관광이 사실은 서울 관광에 어쩌면 새로운 하나의 또 축을 선도하고 있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관광 사업의 새로운 먹거리인 서울의 미식 관광이 미래에 대해서 많은 또 시민들도 관심도 있는데요. 우리 또 셰프님이 앞으로 나름대로의 약간 소명의식을 가지고 잘 이끌어 주시기를 자신의 일도 충실히 해야 되겠지만 또 그런 거에 대한 고견을 좀 주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 좀 여쭙고 싶은 것은 이제 이 미식관광이라고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은 어떤 전통이라든지 또 뭐 현대 이런 것들을 다 아우르고 그리고 또 고급스러운 것과 또 그렇지 않은 서민적인 것들을 같이 아우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어떤 파인 다이닝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좀 노포까지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관광도 아주 그 특별한 곳, 특별한 스팟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커뮤니티 관광이야말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장 자생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 나름대로 좀 어떤 의견을 주실 수 있는지요? 저도 위원장님과 동의를 합니다. 그 파인다이닝 레스토랑 하고 있지만 제가 여행을 다른 도시에 갔을 때도 그것의 문화를 알고 그것의 뭔가 맛에 대한 그 폭을 더 경험을 하고 그곳을 정말 경험했다고 했을 때는 저도 그 도시의 노포나 그 도시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있었던 좀 뭐 가격의 뭐 차이를 떠나서 다양한 경험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가장 발전된 문화를 보여주고 현대와 과거와 전체적인 이 서울이 가지고 있는 미식의 문화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은 그 다양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수에 오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원하시면은 저희들은 보통 시장이나 아니면은 저희가 정말 좋아하는 곳에 편하게 가실 수 있는 그런 곳을 하고 이제 그런 것이 뭐 일부러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다양한 경험을 하시길 바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모르겠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는 전혀 모르지만 제가 외식업을 하는 입장에서 그리고 경험을 되게 중요시한 입장에서 그리고 아까 의원님께서 이분들이 재방문 의사를 되게 중요하다 하는데 저도 100% 동의를 합니다. 근데 재방문이 모수에만의 재방문이 아니고 서울이라는 도시, 한국이라는 나라에 다시 오셔서 그 경험을 사랑하는 다른 발음문과 아니면 뭐 다른
공유를 하고 싶고 이것을 더 알리고 싶고 이것이 저희는 마케팅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제 레스토랑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재방문을 하실 수 있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근데 더 나아가서 커뮤니티에서 말씀 주셨던 그런 이 서울의 미식 그리고 저희 관광이 더 잘 되려면은 이게 그냥 저 레스토랑에서만 일어나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커뮤니티 안에서도 그 노력이 다 같이 좀 좀 콜렉티브하게 좀 일어나야지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어느 부분에서는 그게 되고 있지만 또 이게 모든 분들이 다 같은 생각을 하는 건 아니어서 더 할 일이 많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서울은 글로벌 미식 관광 도시로의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앞으로 오늘을 계기로, 오늘을 시작으로 해서 많은 좀 도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질의가 한 번씩 끝나긴 했는데요. 이제 증인이 딱 오전에 계시고 이제 이석을 해야 돼가지고 우리 그 김기덕 위원님께서 놓친 질문이 있다. 네, 네. 네, 그래서 김기덕 위원님께 예. 잠깐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기덕 위원입니다. 우리 이자형 우리 전 협회장님. 네, 이자형 증인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아침 우리 의원님들 회의 시작 전에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자형 증인이 굳이 있어야 될 이유가 뭐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가셔도 좋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차피 왔으니 좀 그 의견이 혹시 나오면 좀 답변도 드리고 또 발전적 방향으로 태권도계를 좀 이끌어온 사람으로서 긍정적 마인드를 좀 보고 싶은 이런 취지로 그냥 끝까지 지금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뭐 지금 직무 정지면 원래 임기가 얼마입니까? 태권도 협회장이. 4년입니다. 4년. 네. 자, 저는 이런 얘기를 지금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까 이동섭 참고인이 그 김영재 의원님 이 증인 신문은 아니죠. 그 참고인이니까 얘기 끝나자마자 그냥 바로 나가버리셨어요. 내가 좀 뭐 좀 좋은 걸 좀 얘기를 하려고 그랬더니 그래서 그분 대신 여쭤봅니다. 1년 전인가요? 2년 전인가요? 그 광화문 광장에서 이 태권도 페스티벌을 한번 한 일이 있죠. 네, 맞습니다. 저는 그때 너무 그 감동스럽고 감격스럽고 태권도가 세계적인 그 체육 종목도 되지만 우리나라 국위를 선양하는 데 크게 기여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우리 지금 이재영 회장도 제가 듣기로는 많은 그 태권도계 발전을 위해서 기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이 광화문 광장에서 이런 행사를 앞으로 계속 해야지 이 그때 2만 명 이상 참여했죠? 네, 맞습니다. 예, 정말 행사를 잘했어요. 그런데 이게 하루가 뭐다 하고 지금도 시위를 하고 있을 겁니다. 이 광화문 광장 뭐 이 서울역 여기 시청 여기 앞에 뭐 등등 그래서 서울의 그 이막격인 중심지에서 이런 시위 문화만 번성해서 되겠느냐. 그래서 그런 축제 형식, 페스티벌 이런 등등이 열려서 국위를 선양하는 쪽도 애국 관광객 지금 잠깐 관광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런 분들이 와서 이곳에 오면 뭔가 그 관광적인 차원에서 느낄 수 있다. 공유할 수 있다. 이런 걸 보여줘야지 이거 뭐 시위만 하는 장소로 이렇게 해서 이 국민들에게 불안을 심어주고 이게 이곳만 지나면은 찌푸러진 인상 물론 시위도 필요할 때는 해야죠. 정당한 방법으로. 근데 이게 완전히 상설화됐다 이 말입니다. 이래서 이거를 저는 그 비교를 해서 그때 페스티벌 할 때 정식 이름은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만 너무 잘해서 이 부분을 좀 장려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1년 전에 했나요? 2년 전에 했나요? 1년 전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계획이 또 있나요?
지금 국견에서는 이제 내년에 LA에서 이제 그 태권도 한마당 대회를 하고 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서울시 태권도 협회도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시범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 내년부터는 저희가 이제 상설적으로 광화문 광장에서 시범을 해서 외국 관광객이나 예.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태권도 문화를 좀 만들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때 당시도 그 서울시가 뭐 주도적으로 일을 했겠 저기 행사를 했겠죠? 예, 거기에 참석 인원은 80% 정도는 서울시 아, 회원들입니다. 그때 기회가 크셨군요. 예, 예. 어쨌든 그런 면에서는 취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사를 좀 속히 열어서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예, 좀 개선될 수 있게 예, 공감대를 형성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동섭 증인 자리 없습니까? 오늘 이동섭 참고인 자리 없습니까? 자리 없나요? 퇴장을 했나요? 네. 자, 오늘 오전 질의 중에 현장 목소리를 내주실 관계자분들께서 많이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주셨던 그런 고견, 향후의 서울시 정책 잘 반영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점심 식사 후에 오후 2시 30분에 감사를 다시 속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